오늘은 그 진앙 38번째입니다. 그 꾀짓자, 주머니 남자, 꾀주머니. 이 진앙을 쭉 들어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인가, 이걸 좀 많이 배우는데, 오늘은 소강절 선생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절소 선생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 사람 원래 이름은 뭐냐면 소옹입니다. 소옹. 소옹. 대단한 그 성리학자죠. 성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왕 정보라는 사람이 배설을 하고 있는데, 배설을 하는데, 초청이 와요. 우리 이제 소강절 선생하고 또 그 친한 사람 오처후라는 사람. 오처후라는 사람하고 초청을 합니다. 어쩌 관청에 좀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잘 할 테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 이제 소강절 선생이 안 갑니다. 초청을 받아도 안 가고 그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직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몸이 아프다는 것은 핑계고 몸도 좋아. 그런데 어째서 어제 그 이 왕정보가 이렇게 초청했는데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정보는 바로 왕 안석의 동생이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왕 안석이가 저 아주 실권을 탁 잡고 이 당시에 뭔 법을 했냐면 신법을 했어요. 신법. 신법. 아주 신법을 시행해가지고 그 구법도 하는 사람들 간에 싸움이 많아요. 구법. 구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강이야. 사마강인데 이게 구법이에요. 이 둘 간에 그 이 사실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오초우라는 사람이 항상 그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 많이 하는데 이 왕정보가 왕안석의 동생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말도 아주 많다. 근데 거기 가서 계속 왕안석의 신법이 안 좋으니 어쩌니 하면은 이 동생 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기분이 팍 상하면 그러면 이 잘못하면 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있으면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안 갔다. 그러니까 무직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초우라는 사람이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신랄히 비평하니까 이 왕정보하고 입이 입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말진이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소강절 선생한테 역시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왕정보가 왕안석의 동생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 사촌간 동생이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강절 선생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종이 이 신종 때 왕안석의 신법을 시행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서하라든가 거란 그다음에 금나라가 이렇게 침략에 들어오려고 막 하니까 나라를 튼튼히 해야겠다 해서 왕안석의 신법을 하면은 이렇게 이 머리가 아픈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왕안석 말을 잘 듣고 했는데 신종이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인물이 철종이에요. 철종. 철종인데 이 철종 때 어떤 인물이냐면 최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최학. 최학이라는 사람이 재상으로 있는데 이제 신종이 죽고
철전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누구 인물이냐면 형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형서. 형서가 하양지사로 가는데 치약과 이렇게 만납니다. 치약을 만나서 아마 둘이 이제 그 좀 이야기를 좀 잘했던 걸로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형서가 형서가 그 누구를 초청하냐면은 사마강을 초청한다. 사마강. 사마강. 사마강은 사마광의 사촌 동생. 즉 사마광의 큰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철종대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법이 없어져버리고 이제 구법이 새로 들어옵니다. 근데 형서하고 최악이 최악이 친해요. 그래 얘가 재상 자리에 있으니까 제일 높은 자리 아니에요. 얘가 하양지사로 가는데 최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게 이제 아마 최악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래도 이번에 철종을 올리는데 내 공로가 많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 형서가 이 사람한테 잘 붙으면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마강을 초청을 합니다. 사마강이가 이 형서 그 관에 관청에 간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 소강절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말아라. 거기는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네가 가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입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근데 이제 가기를 대했다면서 굳이 형서를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또 사마강도 좋은 자리를 좀 올라 사마강도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형서도 자기보다 높고 여기가 또 재산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사마강이 형서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형서가 이번에 그 철종이 올라가는데 최악의 그 최악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형서하고 사마강이 글을 써요. 그러면서 사마강 이름을 크게 써가지고 이게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구법당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또 잘못했던 이 최악이라든가 이걸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할 때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형서까지가 들어가요. 형서도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사마강까지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마강이 소강절 선생이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형서는 사마강을 이렇게 초청해서 글을 써주게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마강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훌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큰아버지 아들이란 것, 사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으나 나중에는 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북송식인데 북송식에 여기에 보면은 소강절이 있고 주돈이 선생이 있습니다. 주돈이 선생. 주돈이 선생이 있고 또 장제, 정호, 정의, 이 유명한 성리학자들이죠. 그분을 이어가지고 한 분이 주자 선생입니다. 주자 선생은 남송 시대죠. 남송 시대. 그래서 이제 그 주돈이 선생은 무엇을 세웠냐면 그 여산에다가 영계에다가 사당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정호 정의 선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렴자를 씁니다. 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 주돈이 선생을 가장 좋아했던 분이 광주 출신 탁강무 선생인데 탁강무 선생이 경념정의라는 정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염계 선생을 좋게 그래서 지금 광주 소회에 가면은 경념정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신데 우리 저 주세붕 선생이 지금 소수서 옛날에는 백운동 소원이라 했는데 백운동 소원이라는 것은 원래 백록동 소원 주자가 만든 백록동 소원 이름을 비슷하게 따서 백운동 소원인데 지금 소수소원인데 그 소수소원에 가도 입구에가 그 경념정의라는 또 정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정의는 낙양 출신이에요. 낙양. 그래서 정호정의를 나타낼 때는 락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수사
염락 그래요. 이 수라는 것은 공자를 나타냈고 공자가 살았던 앞에 내가가 수입니다. 그 흘러가지고 사수로 흘러서 회수로 들어가는데 사는 공자의 아들 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유학을 수사학이라고도 그래요. 이때는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주돈이, 정오, 정이 이렇게 흐름을 나타낸 글자가 수사, 렴, 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